오늘은 3.1 만세 운동이 있었는 지 98년이 되는 이제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3.1절 기념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3.1 만세 운동 때에 우리 독립선언서, 독립선언서가 33인의 민족 지도자들의 서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절반이 기독교인이었다는 것은 여러분들께서 익히 잘 아시는 바입니다. 그리고 독립운동가 중에서 상당수가 기독교인이었다는 것도 우리가 이미 잘 아는 바입니다. 당시에 우리나라의 전체 인구 비율을 따져봤을 때에 굉장한 기독교인들이 바로 나라와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헌신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해방 후에 제헌국회가 지금 국회의 이제 첫 국회라고 할 수가 있는데 제헌국회가 열릴 때에도 기도로 국회가 시작이 되었다는 것도 익히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1948년 5월 31일 오후 2시에 개최된 이 제헌국회, 여기서 여윤형 목사님의 기도로 그 국회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제헌국회 속기록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을 한 달만 제가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오랜 세월 동안 이 민족의 고통과 호소를 들으시고 정의의 칼을 빼서 일제의 폭력을 굽히셨으며 세계인의 양심을 움직이시고 우리 민족의 염원을 들으심으로써 역사적인 환희의 날이 우리에게 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가 세계 만방에 드러나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이 기도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정의의 칼을 빼서 일제 폭력을 굽히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이 담겨져 있어요. 뿐만 아니라 세계인의 양심을 움직이신 분도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의 염원을 들으시고 역사적인 환희의 날을 우리에게 오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고백이 담겨져 있어요. 내가 그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지키시고 이 민족을 인도해 주시고 이 민족 가운데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은 오늘의 대한민국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고백이 필요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이 나라를 보호해주시고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져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역사에 또 믿음으로 행동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누구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편에 서서.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사무엘하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 연장선상에 있는 본문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장부터 4장까지는 우리가 사울 왕가의 몰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사울 왕가가 몰락한 다음에 이제 다윗을 하나님께서 세우시죠. 오늘 5장부터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다윗, 기름 부으셔서 이제 전체 12지파 통합된 나라의 왕으로 다윗을 세우시는 장면이 바로 이 오늘 1장의 이 전반부에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다윗은 날이 가면 갈수록 점점 강성해져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울 왕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세운 왕인데 왜 사울 왕가는 문을 닫게 하셨고 다윗 왕조는 승승장구하게 하셨는가? 그 이유가 뭘까? 여러 가지 이유를 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사울 왕가에는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이 없었다. 그런데 다윗 왕가에는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이 있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리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버렸다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은 사무엘이 이렇게 사울 왕에게 얘기를 합니다. 사울 왕이 왕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이 왕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버리신 게 아니고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어요. 곧 사울이 하나님의 편을 떠났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울 왕에게 동역자로 세우신 중요한 두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이에요. 그 한 사람이 다윗이었었고 또 한 사람이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울왕은 하나님의 편에 선 다윗을 쫓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편에 선 사무엘은 사울을 떠났어요. 결국 사울 왕가에는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울 왕가가 문을 닫은 그런 이유인 것이죠. 그런가 하면 반대로 다윗 왕가는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이 있어요. 다윗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떤 위험과 위협 앞에서도 그리고 어떤 불이익 앞에서도 다윗은 절대 하나님의 편에 선 것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것이 바로 성경에 기록된 다윗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역시 다윗에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편에 선 두 사람을 붙여주셨어요. 그 두 사람이 첫 번째 사람이 나단 선지자이고 두 번째 사람이 사독 제사장이에요. 나단 선지자는 여러분들께서 아시는 것처럼 다윗이 범죄했을 때에 그 범죄를 지적하고 까발린 선지자입니다. 그 얘기는 나단 선지자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편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사독 제사장은 다윗이 말년에 몸져 자리에 눕게 되죠. 노년에.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뜻과 다윗의 뜻은 그 솔로몬을 세우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한참 밑에 있는 아들이에요. 그래서 반란이 일어나게 되고 권력투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솔로몬의 나이는 어린 나이, 10대의 나이였었고 다윗은 이미 중병에 걸려서 다 자리에 누워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군사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엎으려고 하면 얼마든지 엎을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반란도 일어난 것이에요. 근데 그때 끝까지 하나님의 편에 서서 다윗의 편에 서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운 그 인물이 제사장 사독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가에는 다윗을 비롯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편에서 떠나지 아니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다윗 왕가가 갈수록 강성해지고 승승장구한 이유임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에 우리나라가 너무나도 어수선하고 참 위태롭기도 합니다. 지금 반쪽으로 딱 갈려져 있잖아요. 이럴 때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러다가 나라 망하는 거 아니야? 그런 위기감이 있더라고요. 이러다 나라 망하는 거 아니야? 저는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돔을 불로 멸망시킨 그 내용이에요. 소돔성이 타락의 극치였지만은 그 소돔성에도 가능성은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거기에 조카 롯이 있었기에, 하나님 50명의 의인을 찾으면 되겠습니까? 45명의 의인을 찾으면 되겠습니까? 10명까지 내려, 하나님 죄송하지만 한 번만 더 10명 찾으시면은 이 소돔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사인이 났어요. 그러나 소돔은 멸망했어요. 왜죠? 10명의 의인을 찾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앗수르에 의해서 처참하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처참하게 짓밟히고 문을 닫았습니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타락이 극심했었고 정의가 무너졌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이 문을 닫고 남유다가 멸망한 이유는 그런 이유가 아니에요. 핵심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타락하고 정의가 무너진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나타난 부작용이고 현상들이에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 보내셔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포하신 것이 뭐예요? 너희가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다 용서하겠다. 다 돌아오라. 그것이 모든 선지자들이 한결같이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문을 닫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흥왕하겠습니까? 망하겠습니까? 여러분, 요즘에 탄핵의 문제 때문에 막 첨예하잖아요. 탄핵되면은 망하고 탄핵 안 되면은 성하고 그런 것입니까? 또 반대의 현상이면 또 그런 것이에요? 최소한 믿음의 사람들은 본질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건 하나의 현상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에게 나타나는 부작용들이에요. 그
그 밑에 있는 본질적인 죄가 뭔지를 봐야 돼요.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저는 확실하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가 망하는지 흥하는지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 10명의 의인을 찾으시면 우리나라는 절대 안 망합니다. 하나님께서 10명의 의인을 찾지 못하시면 분명히 망하게 돼 있어요. 사울 왕은 하나님의 편을 떠났어요.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의 편에서 서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몰락과 강성함의 이유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면 강성하여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편에 서 있으면은 강성해져 가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선배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었던 것이에요. 신앙 전신으로 하나님 앞에서 목숨을 내어놓은 것이에요. 그것이 이 대한민국의 강성해침의 이유인 것입니다. 앞으로의 역사도 동일해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믿음과 신앙 정신을 지키고 견뎌낸다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많은 어려움들을 극복하게 하시고 강성하게 하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의 편을 떠나면 누가 도와줘서 우리는 망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경적인 국가관이에요. 이제 다윗이 열두 지파의 통합된 왕이 되어집니다. 사울 왕의 마지막 남은 아들도 제거되어지고 군사령관도 제거되어지고 그래서 북쪽의 열 지파의 장로들이 헤브론으로 다윗을 찾아옵니다. 다윗에게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그리고 다윗의 허락하에 통합된 모든 열두 지파에 통합된 왕으로 다윗이 세움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이 가장 첫 번째 왕이 되어서 한 일이 여부수 족속이 기거하고 있는 예루살렘 성을 점령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이 어떤 곳이냐? 여호수아가 정복전쟁을 치르면서 점령하지 못한 도성 중에 하나예요. 베냐민 지파에게 분배했지만은 베냐민 지파도 그 성만큼은 점령을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다윗 시대에 이르기까지 약 200년 동안을 그 여부수 족속이 있는 그 예루살렘 성을 누구도 점령해내지 못했어요. 그런데 왜 점령하지 못했느냐? 그 예루살렘 성은 굉장히 견고한 성입니다. 해발 760m 정도 되는 그런 그 도성인데 남쪽과 동쪽에 흰놈 골짜기, 기드론 골짜기가 있어서 절벽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래갖고 그 성을 함락하는 것이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200년 동안 그 성을 점령하지 못한 것이에요. 사울왕도 그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사울왕도
그 도성만큼은 점령해내지 못했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어려운 예루살렘 도성을 왕이 되자마자 점령하기로, 그 성을 먼저 접수하기로 마음에 결정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참 다윗이 겁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다윗이 군사를 그 동원해서 이 예루살렘 성을 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으니까 여부스 족속들이 다윗을 향해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렇게 합니다. 다윗이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우리의 맹인과 다리 저는 자들이 이 성을 지킬지라도 충분히 너희들 물려탈 수 있다. 이렇게 자신감이 있었어요. 그만큼 견고한 성이었었기 때문에. 그런데 다윗 군대가 한순간에 점령을 해버려요. 이 도성이 그렇게 난공불락의 성이었을까 할 정도로 한순간에 점령을 해버려요. 그런데 여기에 다윗의 자신감과 용맹성과 군사력으로 점령한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 말씀 이어지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다윗이 분명하게 알고 있고 확신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나를 이스라엘 왕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확신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 나라를 하나님이 높여주셨다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군사의 그 전략가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러시다면은 반드시 이 예루살렘 성을 우리의 손에 주실 것이다 확신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 예루살렘 성이 정치적으로 또 군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다윗이 이스라엘 통합된 왕이 되었지만은 일부 상당수 되는 사울 왕가를 지원했던 그 세력들이 있어요. 북쪽에 상황이 그렇게 돼서 어쩔 수 없이 다윗을 세웠지만은 다윗에 대한 퀘션마크가 있어요. 정말 다윗이 이 통합된 나라를 지켜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에 대한 의구심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다윗은 베들레헴 출신이에요. 남쪽 출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북쪽과 남쪽이 갈라져 있어요. 우리들도 뭐 영혼함이 갈라져 있고 뭐 이렇게 갈라져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북쪽하고 남쪽이 지금 갈라져 있어요. 근데 남쪽 출신이 지금 왕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마음을 주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 예루살렘 성을 확실하게 점령을 해야 돼요. 그 예루살렘 성을 점령하게 되면 두 가지 효과가 있어요. 하나는 사울 왕도 점령해내지 못한 그 성을 점령한 능력을 확보하는 거예요. 인정받는 거예요. 그리고 남쪽도 아니고 북쪽도 아닌 중심의 도성을 만듦으로 말미암아 민심을 통합시킬 수 있는 장소가, 자리가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도성을 줄 것을 확신한 거예요. 확신한 그대로 단번에 점령을 해낼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의 편에 서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항상 다윗의 편이 되어주셨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강성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메시아의 혈통으로 삼으신 것이죠. 이게 바로 성경에 나와 있는, 오늘 사무엘 하 전반부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위기의 때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죠? 참 막막해요. 여러분, 제가 여기에 서서 탄핵 심판에 대해서, 탄핵 심판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반대에 있는 사람들이 저 가짜 목사다 이렇게 얘기할 거죠. 또 반대로 얘기하면 반대에 있는 사람이 저 가짜 목사다 이렇게 얘기할 거죠. 이게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질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느냐,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10명의 의인이 이 땅에 남아있느냐는 것이죠. 그리고 바라고 소원하기는 내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의인 10명 중에서 한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면서 기도하고 내게 맡겨주신 그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강성해지게 하신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강성하게 하시지 않겠어요? 바로 우리가 그런 믿음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때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기도원에 갔는데, 양수리 수양관을 제가 자주 가는데, 거기를 자주 가는 이유는 뒤에 이 그 산이 좋아요. 근데 작은 그 이 산책로가 있는데 거기는 산을 이렇게 돌게 돼 있는데, 그 산 마루에 올라가게 되면은 평상이 놓여져 있고 하늘이 딱 트여져 있어요. 주변에 이렇게 나무가 있고. 그래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기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거기 자주 올라가는데, 하루도 거기 올라갔어요. 근데 바람이 좀, 찬바람이 세차게 불더라고요. 근데 앞에 서 있는 나무가 보여요. 그래서 그 나무한테 말을 걸었어요. 나무야, 뭐하니? 동장군 새참 바람 부는데 너 거기서 뭐하니? 물어보았어요. 그랬더니 나무가 대답하더라고요. 실제 나무가 대답한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그런 소리가 들려요. 견디는 중이야. 몇 날 못 돼서 우미 쏟으면 잎도 필 것이고 꽃도 필 것이고 열매도 맺힐 것이거든. 그래서 견디는 중이야. 그래서 제가 또 물어봤어요. 그 나무한테, 나무야 그럼 뭐하니? 또다시 동장군 찬바람이 불어오면은 그 잎도 빼앗길 것이고 그 꽃도 빼앗길 것이고 그 열매도 다 빼앗길 것인데 그러면 뭐하니? 그렇게 제가 질문을 던져봤어요.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서 나무가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빼앗긴 게 아니야, 준 거야. 열매도 준 거고 꽃도 준 거고 나뭇잎도 준 거야.
그래야 다시 세상에 풍요로움이 생기고, 그래야 세상에 더 아름다워지고, 그래야 세상이 더 풀어지지 않겠니? 여러분, 지금 어쩌면 우리에게 새찬 바람이 불어오고 있어요. 잘 견뎌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견딜 힘 주세요. 기도하면서 정말 잘 견뎌냈으면 좋겠어요. 몇 날이 못 돼서 생명의 우미 솟고, 그리고 거기에서 푸르른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힐 것을 기대하고 확신하면서 그 찬바람을 견디고 서 있는 나무처럼 우리에게 부는 바람이 아무리 힘들고 세찬 바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때가 되면 생명의 우물 돋게 하시고 푸른 잎을 피게 하시고 꽃을 피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해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들이닥치는 차갑고 세찬 바람들을 견뎌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에 서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방식인 것이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강성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역사하시고 지속되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